그 요즘 브라질 엘리트 테크라고 이 디아도라에서 만든 축구화가 아 국내 디아도라에서 파는지도 몰랐어요. 파는지도 몰랐는데 또 아마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것 같아요. 이런 거 팔고 있다고. 가격이 요 제품은 아니고 요건 제가 이제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가격이 뭐 39만 9천? 엄청나게 비싸게 봤던데 사지 마라. 이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사지 마라. 왜 사지 마라 하냐. 보시면 사이즈가 JP로 250입니다. 초점이 안 맞나? 250인데, 제가 이 제품 리뷰할 때도 그, 잠깐 보여드렸었는데, 이 박스에요. 지금도 이렇게 나온, 똑같이 나온지 모르겠는데,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, 네, 그 다음에 안에 이런 디아도라 카드도 있고 이렇게 디아도라 소개하는 신발이 이렇게 있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렇게 메달 같은 것도 있고 이 신발 주머니도 있어요. 처음 보네. 내 건데 왜 내가 처음 보니? 신발 주머니가 있는지를 지금 알았네요. 한 지도 몇 년 됐는데. 아, 그러니까 잘 안 맞으면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이걸 내가 그 영상을 좀 사지 말라고 이걸 찍고 있냐. 250 사이즈잖아요 이게. 지금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신어볼게요. 가죽이 엄청 좋으냐 사실 몰라요. 저도 이 좋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. 여기는 좀 신기해. 여기는 무슨 에어가 들어가 있듯이 이 빵빵하게 그 뭐지 그 폼 같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빵빵한 느낌이에요. 뭐가 그러니까 에어가 들어가 있듯이 그런 느낌을 줘서 특이하고 보시면 족형상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서 여기가 얍삽하게 이렇게 빠지는 구조잖아요. 보시면 신으면 어떠냐. 좋죠 당연히. 250사이즈에요 이게. 제가 왜 250을 샀냐? 보통 이제 이런 제품, 이탈리아에서 나온 제품들이 그 길이가 길게 나와요, 크게. 그래서 이걸 250으로 샀고, 그래서 이제 딱 제품을 받고 신어봤을 거 아니에요, 지금처럼. 그걸 끝까지 끼워야 돼 이거. 이렇게 끈을 끝까지 끼워야 되는데, 네. 이렇게 끼우면, 이제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신는 게. 아, 미즈노 네오 3나 4 신으시는 분들, 앞쪽 부분이 조금 넓어졌잖아요. 예전에 비해서. 근데 그거 신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. 근데, 첫 번째 단점. 힐 쪽에 홀드석이 없어요.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요. 좀 더 낮춰서 카메라 여기가 붙질 않아. 타이트하게 맸는데도. 그래서 휴즈 홀드성을 좀 기대하겠습니다. 여기가 좀 떠있는 느낌. 이렇게 보면 여기 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신발은 250이지만 앞이 이렇게 남습니다. 옆에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발 앞쪽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발가락, 두 번째 발가락, 세 번째 발가락,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면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이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남아요. 250인데 45로 가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. 글쎄요 여기 요까지 부분이 부드럽게 닿긴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남아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뭐 앞에 대충 뭐 신다가 이렇게 좀 앞으로 밀려 들어가고 해서 남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뒤쪽이 지금 힐컵 쪽이 홀드가 안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좀 벗어질 것 같은 느낌.
그런 느낌이 들어요. 실제로 벗겨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실제로 벗겨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착화상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이거를 그 50% 할인한다고요. 국내에서 19만 9천, 20만원이라 그러는데 멋있는 거 20만원 수집용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아무리 50% 할인이라고 해도 원래 가격이 40만원일 수가 없는 제품이고 이 제품 자체가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250유로 정도 되나요? 300유로 되나요? 그 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올려놨거나 뭐 그랬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가격이니까 안 팔렸겠죠. 그 가격이니까.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었을 때 느낌 자체는 되게 편해요. 편해서 저는 가도 슈크와 느낌이 물씬 나긴 해요.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 신어서 딱히 다른 천연가죽 제품으로 되어 있는 풀캥거루나 뭐 이런 제품을 신는 느낌은 아니다 하는 거. 이게 아웃솔인데 전형적인 뭐 이제 FG 아웃솔이죠. FG 아웃솔이고 여기에 지금 스파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꽤 강성도 있고 근데 오프는 이제 신으면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뭐 발끝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 없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되게 안정적이진 않아요. 우선 뒤축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좀 별로고 보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격하게 하면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스터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사서 신지도 않았고 리뷰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더라는 리뷰를 했던 거 기억은 나요. 뭐 비싼 돈 들여서 샀으니까 그래도 유튜브로는 한 5달러라 5달러 못 본다. 이걸로 잘해봐야 한 2달러 보나? 예. 그런 정도의 신발이다. 예. 대표적인 실패 사례. 근데 제품 꾸준하게 나오죠. 꾸준하게 나오고, 그래도 이런 제품들을 이제 프로 레벨에서 누가 신는지는 모르겠어요. 최근에. 예. 여기까지 이렇게 또 독특하게 스티칭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특징이어서 제품이 이제 엘리트 테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건데, 브라질 엘리트 테크 이탈리아 LPX 이런 이름을 들고 나왔지만 좀 별로다. 네, 6K 6.5 사이즈인데 50인데 별로다. 네. 그래서 굳이 사지 마시라. 네. 수집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실착용으로는 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선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호주성이 없어요. 그래서 돈이 많고 취미생활을 축구하고 오시는 분만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